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서 배웠던 다양한 주법들을 고음 저음으로 나눠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음 저음 구분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음부는 6번, 5번, 4번, 3번까지 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음부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음부는 6, 5, 4, 3, 고음부는 4, 3, 2, 1. 지금까지 배웠던 주법들에서는 고음과 저음을 너무 딱 나눠지게 연주하시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시니까요. 어느 정도 중간 부분, 3번, 4번 줄은 저음부에서도 속하고 고음부에서도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저음부하고 고음부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지 더 어울리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먼저 8비트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패턴. 1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홀수박 은 저음, 짝수박은 고음 이런 식으로 전부 다운으로 치면 되겠죠. 2번 패턴 보겠습니다. 2번 패턴은 첫 번째 박에서만 다운을 한 번만 치고 나머지는 1번과 같죠. 3번 패턴은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만 한번 스트로크를 하고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두 번씩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4번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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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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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홀수박 다운은 저음에서, 짝수박 다운, 업은 고음에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패턴은 첫 번째 박만 다운 스트로크 한 번을 하고 나머지는 4번 패턴과 같습니다. 6번 패턴은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다운 한 번만 스트로크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가지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4번 패턴.
5번 패턴. 6번 패턴. 자, 이번에는 12비트 리듬에서 저음, 고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패턴은 전부 다 다운으로 치면 되겠죠. 그리고 호스 박자는 저음에서, 짝수 박자는 고음에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진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패턴은 저음부는 다운 스트로크 3번, 고음부는 다운 업 다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진행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셔플과 스윙입니다. 1번 패턴은 홀수박은 다운 스트로크만 하시면 되고, 짝수박은 다운 업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박자는 전부 다 저음부고, 짝수박자는 전부 고음부입니다. 코드 진행으로 해보겠습니다. 2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은 1번 패턴과 같은데요. 세 번째 박에서는 다운 스트로크는 저음부, 업 스트로크는 고음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은 고음부에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박은 업 스트로크가 없죠. 코드 진행으로 해보겠습니다. 3번 패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입니다. 첫 번째 박에서만 업이 없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세 번째 박자에서 2번 패턴처럼 다운은 저음부, 업은 고음부입니다. 코드 진행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4번 패턴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입니다.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을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다운은 저음부, 그다음에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의 업은 고음부입니다. 코드 진행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턴들을 응용한 것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일단 복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음과 고음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다시 복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음과 고음을 구분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곡은 지난 시간 들어서 배웠던 곡들을 그대로 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노래도 익숙하고 연습하시기도 편하실 겁니다.